저는 이거는 또 다른 SF-250이에요. SF-250. 아까 수리하다가 지금 저거는 저 알코올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, 이거는 SF-250 다른 기계예요. 그러니까 뭐 저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SF-250을 3대를 가져왔네요. 보니까 저 3대를 가져왔어요. 한 대는 근데 작동이 되고 나머지 두 대는 작동이 안 되는데, 이거는 작동은 잘 돼요. 작동이 잘 되는데, 다 찍고 나서 필립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필립이 안 가는 것 같고, 그다음에 플래시 안 트죠. 일단 플래시가 잘 들어가죠? 플래시가 안 돌아가요. 플래시 안 터져요. 플래시가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무슨 이. 잘 돼요. 근데 지금 필름이 중간에 감기진 않고요. 일단 필름 한번 감으면, 이거 꺼져버리네. 꺼져버리네, 이렇게. 자, 다 찍고 일단 필름 빼보도록 할게요. DX가 뭐냐면, 자동으로, DX라고 돼 있죠. 자동으로 이 감도를 맞춰주는 거예요. 카메라 감도를. SFA는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데, 이거는, 자동인데, 이건 DX. DX 코드가 이게 자동으로. 따로 ISO, 뭐, 이거, ASA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일단. 일단 찍히긴 잘 찍혀요. 찍히긴 잘 찍히는 것 같아요. 찍히는 데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필름이 잘 돌아가는데, 일단 플래시가 안 되고요. 자, 다 찍혔어요. 필름이 안 간대요. 필름이 안 간 게 낫대요. 뭐가 문제?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. 이거 분해를 해봐야겠죠? 분해를 무작정 일단 뭐 고치든 안못 고치든 무작정 뜯어보는 컨셉이니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전면부를 뜯었는데, 아까 이거 마찬가지인데 지금 카메라 똑같아요. 세대. 옆을 뜯어야겠더라고요. 이쪽을 뜯고. 이거를 떼내면 전면부를 뚫을 수가 있어요. 있고, 이 이은세에 있어서 볼수 있어요. 이거 카메라 거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, 하나는 물티슈가 필수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WD40이라고 하시나요? 윤활제라고 해야 되나? 앞선. 그게 필수인 것 같아요. 해보니까. 그 다음에, 여기를, 이걸 뜯기 위해서는, 이것도 뜯어야겠죠? 필름이 안 들어가니까, 이쪽 부분도 뜯어볼게요. 이쪽 부분도 뜯어보겠습니다. 필름이 안 감겨요. 안 감기니? 한번 뜯어볼게요. 안 감길 건 아닌데, 보니까. 아무튼. 필름 빼내야겠죠? 필름을 일단 천천히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필름 빼내야겠네. 빼내야 되나요, 필름을? 필름이 한강이니까, 일단은,
이 부분? 이 부분이 좀 약해요. 삼성 보니까 이 필름 이 배터리 케이스랑 이 부분이 잘 깨지더라고.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상태가 괜찮은데 전면부를 두드리면 필름 빼야 돼. 필름을 빼야 되는데, 아, 이것도 머리 아프네요. 필름을 천천히. 네. 한번 감고 할게요. 테스트 필름이 중요하니까. 강의 때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네. 여기를 빼고요. 여기 떼고요. 여기 떼고요. 여기 떼고요.